여러분, 저는 저의 비밀병기 이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김치로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비밀병기 코스코 갈릭 솔트와 땅콩을 사용해서요. 영양 만점의 대박 맛집 항암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젓갈, 찹쌀풀, 밀가루풀 없이도요. 대박 맛집 항암 비건 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의 항암 김치는 고들빼기 김치입니다. 여러분, 미국서도 이렇게 고들빼기 김치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답니다. 미국서도 민들레의 효능 때문인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입모양이 그냥 민들레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고들빼기려니 하고 김치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여러분, 민들레는 아주 쓰기 때문에요. 일주일 정도 소금에 삭혀서 쓴물을 빼줘야 해서요. 먼저 소금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3분의 1컵에 물 2컵 넣고 녹여주세요. 민들레를 켜켜이 담고요. 소금도 조금씩 뿌려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고들빼기나 쓴바기, 민들레도 이 방법으로 똑같이 담그면 된답니다요. 민들레를 다 담았으면요, 아까 녹여놓은 소금물 부어주세요. 원래는 돌을 얹어서 삭히는데요. 다행히 저는 진공 김치통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쓴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좀 더 넣어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삭힐 거예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아주 잘 삭혀졌어요. 이제 소금물 깨끗이 씻어내고요. 하루 정도 짠맛을 우려내주세요. 여러분, 하루 물에 우려냈거든요. 짠기가 빠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짠기가 다 빠졌어요. 이제 헹궈가지고 김치 담그면 될 것 같아요. 헹구고 올게요. 이번에는 항암 김치라서요. 셀레늄이 아주 많은 브라질넛, 땅콩, 해바라기 씨, 호박 씨도 넣었답니다. 여러분, 땅콩이라고 땅콩만 갈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견과류 다 넣어도 됩니다. 자, 이제 대충 뽀사주세요. 마늘도 맑히 뽀사주세요. 이제 적당히 물기를 짠 고들빼기를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한국 고들빼기는 길이가 짧으니까요. 굳이 자를 필요 없답니다. 올리고당 2큰술 넣어주세요. 갈릭 솔트 3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3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열심히 치대주시면 됩니다. 김치 국물 3큰술 넣어주세요. 또 열심히 치대주세요. 쉬고 고춧가루가 너무 없어서 허여멀건하다 싶으면요. 한 큰술 더 넣어주세요. 마늘, 파, 홍고추, 생강가루 한 꼬집 넣어주세요. 다시 묻혀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견과류 가루 5큰술 넣어주세요. 이제 잘 치대주시면 고들빼기 김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고들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밥이랑 먹어볼게요. 쌀밥.
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도 안 쓰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 김치는 저희 외국 친구가 아주 환장을 한답니다. 외국 사람들도 민들레 볶음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되게 쓰거든요. 몸에 좋아서 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담궈서 먹으면 쓴맛도 강하지 않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뿌리가 없는 게 좀 흠이에요. 뿌리가 달린 채로 팔면은 너무 좋을 텐데, 뿌리 좋은 걸 알아가지고 뿌리는 따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잎만 파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뭐 뿌리가 붙어 있어도 미국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 먹는지를 모르니까 뿌리는 따로 약재처럼 그렇게 파는 것 같아요. 민들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요, 영양가가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황산화 작용, 염증 배출, 변비 개선 및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요, 골다공증 예방, 혈압을 낮추며 간 건강, 항암 작용, 감기 예방, 피부 미용, 장기 능 개선, 소화 촉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맛있어. 토코페롤 성분이 암세포가 자라나고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서요, 암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김치를 만들 때 김치국물과 올리고당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요, 김치국물을 새김치 한번 넣어보세요.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고요, 동시에 유산균 대폭발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을 넣는 이유는요, 올리고당이 프리바이오틱스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로 주로 올리고당이 주성분이랍니다. 올리고당은 종류에 상관없이 대장까지 도달해 유산균 먹이가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이 되고요, 장내 유해균은 생육을 억제해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즉, 올리고당이 김치에 유산균이 살아서 장에 도달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김치에 올리고당과 김치국물을 넣는 이유입니다. 황황김치에 관한 것은 저의 청경채 김치에 설명해 뒀으니 참고로 해주세요. 김치가 좀 질기긴 해요. 약간 질겅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맛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한번 그런 질겅거리는 식감 좋아하시는 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완전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신개념의 초간단 개이득 레시피, 완벽한 영양과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고들빼기 황황김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